안녕하세요. 성장뉴스의 백혜진입니다. 밤보다 낮이 더 길어지고 있는 요즘 여유로운 여름휴가를 즐기기 좋은 시기입니다. 올 여름은 어느 때보다 더 뜨겁고 새로운 여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나는 여름보다 더 신나는 성국장애인복지관의 소식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4월 25일 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성북장애인복지관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든 지역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걸어서 성북 속으로라는 이름처럼 장애와 비장애라는 경계를 잇고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날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럼 그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엄청난 인파가 몰린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걸어서 성북 속으로 축제 현장입니다. 장애, 비장애 상관없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축제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신나게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요. 이번 축제는 특히 가족끼리도 참 많이 와주셨어요. 걸어서 성북 속으로의 열기는 해가 지고 나도 멈추지 않았는데요. 멋진 공연과 시원한 맥주에 취해 무더위는 모두 잊은 듯합니다. 공연, 먹거리, 놀거리 모든 게 풍부했던 축제였는데요. 걸어서 성북 속으로는 매년 4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다시 찾아오니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내년에도 함께해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장애인복지관 최증증 발달장애인 낫 활동 지원사업 챌린지 사업의 공간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용인분들의 개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간을 배치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더 특별해진 챌린지실을 소개해드립니다. 따라따라딴 챌린지의 러브하우스 챌린지실이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여 새 단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였는데요. 바라만 봐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공간 구성입니다. 새 단장을 맡은 챌린지실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앞으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건강해진 한편 하늘오름 클라이밍장이 조성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도전하실 수 있는 운동인데요. 그럼 완등의 성취감에 푹 빠진 이용인분들을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영차! 영차! 여러분들 클라이밍을 하고 있는 이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전문 클라이밍 시설? 실내 클라이밍장? 아니요. 바로 성북장애인복지관 하늘오름 클라이밍장입니다. 지난 5월 성북장애인복지관 지하 1층에 하늘오름 클라이밍장을 개장했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지체 및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클라이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을 위한 재활 클라이밍반부터 대회 참여를 위한 클라이밍 경호회까지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제가 장애인과 한국투자공사 직원들이 서울식물원 나들이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카네이션 공예 활동, 사진 미션 등을 통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한국투자공사 2분기 사회공헌 활동으로 복지관 이용이들과 함께 서울식물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팀별로 온실 내에서 진행할 미션 사진을 뽑아서 미션 사진 속 장소를 찾아가 사진을 촬영하면서 온실 구경을 더욱 재밌게 했습니다. 온실 구경 후 시원한 카페에 모여 음료를 마시면서 카네이션 모양의 펜시우드를 색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울증이 심했는데 이렇게 불러주는 거 같이 있었던 시간이 사실 굉장히 좋았고 공사 시간이지만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용인들과 한국투자공사 직원분들까지 모두 즐거운 나들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북정보마당입니다. 첫 번째 정보는 장애인의 날 기념 카카오 같이 모금 소식입니다. 장벽 없는 세상,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주셨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 함께 만나보실까요? 지난 4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카카오 같이의 10개의 모금함 중 성북장애인복지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개설된 모금함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전문 운동선수를 꿈꾸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후원 스토리는 다음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도 3분이면 간단한 방법으로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 QR을 통해 댓글, 공감, 공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바로 함께 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접속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카카오톡을 접속하여 돋보기 모양 클릭 후 카카오 가치가치를 검색합니다.
둘째, 카카오 같이 같이 채널을 친구 추가합니다. 세 번째, 채널 추가 후 하단 소식 보기에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소식글을 클릭합니다. 네 번째, 해당 소식글 링크를 통해 접속합니다. 다섯 번째, 성북장애인 복지관 모금함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글에 하트를 눌러 공감을 하고 응원의 한마디를 작성해 주시고 지인과 가족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하면 총 300원이 기부됩니다. 해당 모금함은 7월 17일까지 지속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정보입니다. 발달장애 장애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함께 키우는 우리의 아이라는 가족지원 사업이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녀 양육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첫걸음 지원 사업이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실까요? 발달장애 자녀 양육 가정과 함께하기 위한 조기 지원 사업으로는 첫걸음 지원 키트 사업이 있습니다. 첫걸음 지원 키트란 자녀 맞춤 장애 관련 자료 및 발달 교육 키트 지원과 더불어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의 자녀 개별 맞춤 부모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달장애 등록 또는 발달 지원 소견 3년 이내 10세 이하 자녀의 주 양육자 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본 사업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주도 개별 부모 교육 1회를 필수로 하며 키트, 부모 교육, 이수 후 자녀 대상 3회 키트 활용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 내 3회 자녀 교육 진행 후 간단한 교육 소감 제출을 통해 주기적인 가정 내 교육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피드백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기 지원 첫걸음 지원 키트 사업은 7월 중 모집 예정입니다. 관련 기타 문의는 가족성장팀 송주영 팀장에게 전화주시길 바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 성북장애인복지관의 후원 날씨입니다. 2024년 상반기 후원 날씨 예보 드립니다. 상반기 수입 날씨는 지난 1분기 무더운 날씨에 이어 4월에는 맑음을 유지하였습니다. 5월부터는 무더위로 온도가 높아 후원의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에도 열기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출 날씨입니다. 1분기는 쾌청하였으나 2분기는 수입 날씨와 유사하게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온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반기 후원 날씨는 성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후원 날씨가 전체적으로 맑아질 수 있도록 정기 후원 가족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 가족님의 정기적인 나눔으로 맑은 날씨 선물을 부탁드립니다. 후원 문의는 성북장애인복지관 카카오톡 채널 또는 전화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름 휴가를 통해 즐거운 기억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분기 성장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